안녕하세요. 대구 북구 동변동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6개월 차 애동제자 1월 신궁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화경으로 갔을 때 또 말씀해주고 싶으신 나이가 있다면 어떤 나이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92년생 임신생 원숭이띠 31살 남자, 여자분 조금씩 요래 팩트만 조금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인사드렸습니다. 일단 요거 임신생 원숭이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세요. 영리도 하시고 좀 계산적인 것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욕심도 조금 많으셔요. 오래수전 삼재띠 시작이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지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이래 계산적이지 말고 또 잔머리도 조금만 쓰시고 일단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해요. 마음을 조금 비우고 마음을 조금 다스려라. 그런 의미로 아직 하실 일들이 많아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조금 남도 이래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 마음의 여유? 요거를 조금 충전하시면은 앞으로 가시는 데에는 굳이 또 너무 가시밭길은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을 다지셨으면 해요. 제가 화경으로 띄어보니까 이래 속에 구멍이 좀 보여요. 구멍이 조금 보여요. 그렇다고 다 구멍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를 미리 전반적으로 일러두시는 거니까 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건강 조금 체크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마세요. 현재 지금을 그냥 꾸준하게 지켜서 유지만 하시는 것도 관건이에요. 확장 안 돼요. 그리고 일 벌리지 마시고 사업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일단은 지금은 팩트는 한 우물만 팔아. 한 우물만 파면 적자만 안 봐도 지금은 그게 현상 유지되는 거니까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조금 끌고 가심이 맞지 싶어요. 뭐 31살인데도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뭐 빠르다면 빠르고 늦은 건 아니지만 요즘 또 결혼 추세가 온갖 빨라지다 보니까 결혼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결혼만 먹으신 분들 조금은 미루실 필요가 있어요. 30대 중반 조금 넘어서야 그래도 내가 하는 일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삼재도 조금 걷어들여지며 그때 결혼은 조금 생각해보셔도 늦지 않아요. 혹시라도 또 무리하게 또 진행을 하셔가지고 가신다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신중을 귀하셨으면 합니다. 92년생 임신생 원숭이띠 여자분들 첫 번째로는 관제가 들어요. 그로 인해 망신살도 조금 이렇게 뻗칠 수 있어요. 망신 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조금 욕심을 버리고 질투를 버리고 요런 것들이 조금 화를 부를 수 있어요.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게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라. 욕심도 내지 마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사당할 일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게 관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여자분들은 이동수도 있고 요게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아니면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든 이동수가 보여요. 그래도 노력은 하시되 요게 단기간에는 승부수를 못 봐요.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분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움직이셔야 되고 끈기가 있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확실한 빛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또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왜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멀리 내다보세요. 삼재띠만큼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릴 부분은 삼재라고 해서 뭐 다 안 좋은 일이 있고 구설수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360을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풍파를 주시는 건 아니니까 노력하신 만큼 꼭 한 가지 선물을 주시니 힘을 내시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끈기를 한번 믿어보세요. 속 시원해지실 때까지 그렇게 친절히 점사를 봐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월 신궁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또 함께 숙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